안녕하십니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 30일자 중국 기상청의 95데벨 열대요란에 대한 뉴스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기상청에서 보는 건이 95데벨 열대요란이 일본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북서진해서 이제 중국의 화동을 치던지, 두 번째는 북동진해에서 일본을 강타하든지 아니면은 바로 대한민국을 강타할 수가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중국 기상청 얘기는 유럽의 그 ECMWF라든지 미국의 GFS, 캐나다의 CMC의 의견도 다 각각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열대 저압부와 열대 요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8월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많은 태풍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많은 열대 요란과 열대 저압부를 발전을 해서 태풍으로 갈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그 유럽, 미국, 캐나다라든지 다 의견들이 많이 다릅니다. 중국 역시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